아. 이리 와. 저기 길에서 막 애정행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? 아, 응. 그럼 둘이 있을 때만. 나중에 같이 가자. 생각해둔 곳 있어? 너그 이름을 기억해? 이거 꿈은 아니겠지? 사실 포기하고 있었어. 넌그 시절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. 그냥 그 과거는 내 마음속에만 묻어놔야지 했는데. 꼭. 아, 길거리에서 애정인가? 그럼, 어긴 김에 계속 어기자.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? 괜찮아, 괜찮아. 이제 내리면 돼. 또 내가 나왔어? 요즘 내꿈 자주 꾸네. 10년 만이야. 이젠 기차도 안 다니는 동네가 됐네. 여기가 할머니들 고향이래. 난 어릴 적 몸이 약해서 할머니랑 요양차 내려와서 살았다고 했고. 그럼 숙소 들르기 전에 그 장소 먼저 가볼까? 여기서 가까운데. 여기야.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참나무.
이름은 아니고 애칭이야.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이름. 사랑하면 남들은 모르는 서로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어. 그럼 그 모습에 어울리는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거야. 이해했니? 깊게도 묻어놨다, 우리. 아, 맞아. 이거였어. 이거 봐. 네가 나한테 쓴 거야. 내가 쓴 건 무슨 내용이야? 뭐? 그런 게 어딨어? 너무해. 내가 뭐라고 적었지? 기억이 안 나네.